호기심 가지면서 짖는 가서 냄새도 맡으면서 쫓아다니면서 짖는 가을이 짖지 마라 얘들아 선물 좀 뺏겼어 선물 좀 뺏겼어요 슈키한테 못 들어가고 있어 두식이 오이씨 철물 좀 내건데 이씨 아 진짜 스키한테 가게 넘겼어요 두식 스키한테 가게 넘겼어요 오이씨 가게 뺏겼어 우리 깡패 슈키 깡패 슈키 아유 기분 좋아요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기분 좋아요 우리 슈키 예. 기분 좋아 영순이들 아이 기분 좋아 형 레오 시기 부리지 마라 운동장으로 고 자, 가을이 열심히 쫓아다녀 쫓아다니면서 걔들아 뛰어놀아라 가을이 이제 짖기만 하지 말고 애들 경계하지 말고 가을이 살도 좀 빠졌네요 야, 쫓아다니면서 그래 너 좋으면서 어? 아 이 변태야 행복한 개들 저 잔디밭에 뿌린 까만 거는 커피가루입니다. 빛가루를 이렇게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잔디에 뿌려서요. 만두기 살 좀 빠졌니? 응? 네, 앞다리 움직임도 괜찮아졌어요. 쩔뚝거렸었는데 네, 괜찮아 이제 야 곰탱아 그러다가 혼난다 너 앞다리 움직임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만덕이 체중도 빠졌고 염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지? 응. 네. 상당히 쩔룩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육식동물은 사냥하고 자기 체중의 20%까지 폭식을 합니다. 폭식을 하고 그게 다 소화가 돼서 지방 저장이 될 때까지 사냥을 하지 않고 쉬고 있어요.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지방을 몸에 축적한 지방을 빼냈어야 될 때쯤, 그리고 진짜 허기가 질 때쯤에는 사냥 스위치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감각이 몸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들은, 육식동물인 개들은 그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인터벌이 되게 길어요. 먹을 때는 왕창 먹고 안 먹을 때는 완전히 안 먹는, 그렇게 진화가 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과 살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처럼 하루 막 새끼 주고 간식 주고 하면서 얘들의 그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습관을 인간과 살게 되면서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만을 비롯한 만성염증, 몸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암도 많이 생기고 근골격계 이상도 생기고요. 특히 비만은 아주 개들한테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혼나야 됩니다. 네. 지금 만드기가 싫다고 하는데 그거를 곰탱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저러다가 한번 혼나야지 학습을 합니다. 다른 개들의 의사를 읽는 개가 되는 거죠. 상당히 지금 무례한 상태죠, 곰탱이는. 근데 다행인 거는, 왜 싸움으로 번지지 않냐 하면은 곰탱이가 흥분도가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마는 거죠. 그걸 저 흥분을 제어하지 못하는 개들은 싸움까지 에스컬레이션 됩니다. 감정, 흥분이. 기분 좋아야 살 빠지니까 스키도 기분 좋고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고, 꼬리 살랑살랑. 이게 기분 좋은 꼬리 흔들림입니다. 프로펠러처럼, 헬리콥터처럼 살랑살랑 움직이는 건 흥분이 아니에요. 만족감, 기분 좋음, 행복, 즐거움, 이런 걸 표현합니다. 용순이도 살랑살랑 흔들리죠, 꼬리가. 예, 보십시오. 이게 가장 개들한테 행복한 상태입니다. 꼬리에서 기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싸, 기분 좋아요. 컨디션이 좋죠. 살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덩달아서, 그걸 정동 상태라고 그래요. 네, 정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각 신체 기관에서 뇌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각 신체 기관이 잘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으면은 뇌에서는 기분 좋은 몸 상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업되고, 그러니까 업이 된다는 게 흥분되는 게 아니고 명랑한 정도,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개들의 상태도 개들도 굉장히 그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훨씬 친화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리학적 상태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면은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개들은 좋은 행동과 행복한 기분, 즐거운 기분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꼭 행동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리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들도 필요합니다. 슈키 같은 경우에는 초고도 비만이었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동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심리적 몸의 상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개들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 안 했던 애였는데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친밀감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용순이도 지금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놀자고 플레이바우 하고면서 놀고 있습니다. 가을이가 애들 노는 거 보면서, 네, 쟤는 노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으르렁대면서 쟤는 놀자고 표현을 해요. 욕하면서. 근데 호기심을 보이고 있어요. 네, 같이 섞여서 뛰어놀면서, 네, 노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노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지금 얘는. 근데 놀고는 싶어요. 표현법이 지금 가을이는 잘못된 겁니다.
가을이도 지금 살을 빼고 있어요. 얘도 초고도 비만이었어요. 살을 좀 빠지면서 쟤도 기분이 좋아지고 있을 겁니다. 정동 상태가 좋아지면서. 얘들아 나가자. 예, 컴온 나갑시다. 예, 컴온 컴온 다 나와라. 나갑시다. 예, 스쿠터 컴온. 수 나와 나와 나가 나오자. 용순 안 나올 거야. 용순, 용순 안 나올 거야. 더 놀고, 더 놀고 싶어. 거기서 그럼 더 놀아 그러면 니들은. 난 들어가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사교 모임을 계속 갖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